나는 카메라를 통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향한다. 폴 매카트니 아내 말씀이시죠? 딱 우리 챌린지도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를 2위 바로 배우 이혜경 씨입니다.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뛰어난 입담으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자수성가라고 그 엘사의 말단 사원으로 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를 지낸 이혜경 씨의 아버지. 아버지가 나 이 일 하는 거를 허락해 줬네.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 전무, 홀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알려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다른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의 성공에 대세 예능인으로 활약 중인 배우 이혜경 씨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예능계 최고의 블루칩이죠. 망가지고 귀여운 모습들을 주로 봐서 그런지 2위에 올랐을 거라고 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반전 이력 때문에 아마도 2위에 오른 것 같은데요. 요즘 예능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유할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엄청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일단 이 이경 씨 아버지 이웅범 씨인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여기 같은 경우는 탑5 안에 항상 드는 L 기업입니다. 와.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계열사 사장을 두 번을 지내셨어요. 전자와 화학이었는데 이렇게 두 번을 연달아 지낼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임원도 아니고 사장. 사장입니다. 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이 이웅범 씨 사장직에 올랐던 2014년부터 매년 10억 원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공식 연봉이고요. 연말 성과급은 따로였습니다. 이 정도 이제 직위에 오르시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연봉 정보도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혜경 씨의 아버지 이웅범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흙수저에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이후가 조금 특이한데 바로 캐나다 맥길대 대학원으로 가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 엘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직 기간이 무려 35년. 그런데 그중에서 또 4년은 가장 윗자리인 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을 운영을 해왔으니까 사실 그 의지라던가 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경 씨한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책을 비싸잖아. 한 번 안 샀어. 친구 책을 산 애들 빌려서 박아가지고 오면 된대야.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승진할 때마다 그 심의로 살았지. 정말 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을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인 이혜경 씨를 어떻게 교육하셨을까도 좀 궁금해져요. 사실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관료적인 분일 것 같은데 이혜경 씨 아버지가 선택한 교육은요.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방목형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이혜경 씨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가라테를 꾸준히 해오다가 부상으로 이 그만둬야 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경 씨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힘들면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말아라. 내가 선생님이랑 직접 얘기하겠다라면서 먼저 자퇴를 권했다고 하고요. 자퇴 이후에 이경 씨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뭐 카드도 주고 용돈도 많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경제적 지원을 대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이혜경 씨가 이때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건데 이 때문에 이혜경 씨가 18살의 나이에 노량진에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 수완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DVD 대여점에서 일을 했대요. 8개월 정도 적자를 기록하던 곳이었는데 이경 씨가 직접 이벤트를 벌이면서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때가 10대였거든요. 경영의 재능이 있네. 그렇죠. 올려받았네. 오죽했으면 DVD 사장님이 10대인 이경 씨한테 자네 여기 맡아보지 않겠다고 제안까지 하셨다고 해요. 근데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네요. 아이고 식구들이 다 말렸죠. 지 아버지가 공부만 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아들 공부시키고 싶죠.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대체 그걸 하게 놔두지. 왜 몇 년을 이렇게 흘러갔냐.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의
너무 속삭이는 아들 손자니까. 2022년을 살펴보면은 이희경 씨가 약간 커리어 하이를 좀 이룬 해라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화, 예능, 드라마 다 잘 됐는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라인 잘 섰는 바로 유재석 씨의 라인에 섰다고 해요.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만 무려 6개를 6개? 진짜 대단하다. 아니 진짜 이경 씨는 리스펙이에요.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 그 아르바이트가 다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아니 제가 저 최정아 기자가 이경 씨와 친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 어머. 전화를? 예. 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 바쁘실 테지만. 예, 네, 녹화 중이면 할 수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이경 씨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인데요. 네, 누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존댓말 하는 거 보면 대충 알겠죠? 예, 바로 이렇게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네네. 바로 한 거야? 예, 저희 지금 프리한 닥터 TVN에 저희 프리한 스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경 씨, 저 오상진이 예. 오랜만이에요. 아, 형님. 아,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잘 돼서 본 거 너무 좋아요, 이경 씨. 아닙니다. 제가 형님, 뵈야 되는데 죄송님.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드라마도 같이 했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 근데 너무나 궁금한 게 사실 이경 씨가 멋진 게 정말 훌륭한 아버님은 두셨지만은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네. 어때요? 본인께서 만약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본인 네네. 같은 선택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아무래도 어른이고 아버지니까 또 아버지의 선택이 다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아버지가 미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또 제가 미울 수 있는데 그게 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자를 빌어서 아버지께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아, 저 아버지한테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뭐 공개적으로 하기 되게 뭐 부끄럽긴 하지만 예, 아버지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또 이제 건강을 많이 또 신경 쓰셔야 될 시기인데 또 어쨌든 이제부터는 또 제가 아버지한테 또 힘이 되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앞으로 좀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저를 희극인으로 또 아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 또 개봉될 영화도 있고 이제 새로 찍고 있는 드라마도 있고 하니까 또 연기로 또 감동을 드릴 땐 감동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갑작스럽게 전화드렸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조만 갖고 배우 이경 씨. 아, 네네. 모두 건강 먼저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다. 정말 느껴지네요. 전화상으로도 같은 작품 출연한 거 왜 비밀 작품이셨어요? 왜 말 안 해줘요? 어디에요? 뭐...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요. 어떤 비밀은 아니죠. 의외로 다작 배우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경 씨가 정말 멋진 게 사실 출발선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노력으로 정말 바닥부터 가기를 택하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게 저는 정말 이경 씨를 높이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